미국, 영국, 프랑스가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과 중동 전쟁. 2024년 4월 1일, 이스라엘은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였다. 이 사건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 등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민간인 납치 사례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독특한 지점이 존재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 상황이 시리아라는 제3국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물론 시리아는 오랫동안 이란의 우방국이며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를 갖고 있다. 시리아 안에 이란 영사관에 폭격을 가한 것은 한 국가 내에 위치한 타국의 대사관은 타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현대사회의 합의에 따라 이란 영토에 직접적 유해를 가한 것과 같았다. 즉, 시리아에서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란을 공격한 셈이 된 것이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을 해보자. 만약 한 나라가 전쟁 중이 아닌 다른 나라의 영토에 폭격을 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제사회는 즉시 항의할 것이며 유엔은 긴급 안보리를 열어 공격 행위를 규탄하는 선언문을 즉각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또한 우방국의 연합에 따라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쟁이 확대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 화력 우위에 따라 전쟁이 나기도 전에 상황이 정리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전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노력이 중동의 전쟁 위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까?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의 이란 대사관을 폭격하자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규탄 성명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4월 3일 미국,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의 안보리 초안에 반대하였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4월 2일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이란 영사관 피격 사건에 대해 많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안보리 이사국 사이에서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폴란스키 주 유엔 차석 대사는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의 폭격 사건과 관련하여 통일된 접근법이 부족하다며 성명 초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석 대사는 X에 성명을 올리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안보리 성명 거부는 서양 국가의 이중잣대와 국제적 맥락에서 적법성, 질서를 바라보는 실질적 관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달리 유럽연합과 스페인 총리 등은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폭격은 용납 불가능한 일이고 국제법에 따라 외교 및 영사 공관, 인력에 대한 불가침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란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이는 폭격 직후 이란의 입장과 및 차후 행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란의 입장에서 영사관 폭격은 자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받은 것과 같았다. 타국이 자국의 영토를 공격하였고 이에 따라 자국민이 사망하였다. 그 자국민에게 테러 용의점이 있는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혹은 범죄자인지 등과 같은 문제는 자국에서 처리하거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타국이 자국의 동의 없이 자국민의 생명을 뺏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란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토와 자국민이 공격받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로서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말 그대로 국가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존립에 도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란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폭격과 관련하여 행동을 취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반응에 따라 충분한 명분을 확보하고 자신들 행동의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충분한 외줄타기를 하며 자국의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아냈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방 3국,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란이 명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내쳐버렸다. 이는 이란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에 갖는 감정과 켜켜이 쌓인 역사적 배경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현대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촉발한 갈등과 전쟁. 여기에서 이란,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분쟁의 기저 원인은 아무리 외면하고 다른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서구의 제국주의와 식민지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은 1917년 발포 선언으로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국가적 고향을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아랍세계,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고 지역 내 갈등을 격화시켰다. 이후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앞에 두고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철수하며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고 이스라엘의 예정된 건국은 중동전쟁의 촉발은 물론 현재까지 이어지는 모든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창설을 지지하기도 하였지만 후에 외교적 입장을 바꾸었다. 프랑스는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죄책감에서 반유대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서적 입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동 정책 역시 외교적 이익에 따라 상당한 변동이 있는 상태이다. 특히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양면적 외교를 펼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국이자 군사, 경제적 지원을 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팔레스타인이 바라볼 때는 불공정한 행보였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려움은 외면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수자원 확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반인륜적 행위 등은 묵인을 통해 인정하는 차별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